설녀 같으면요, 이 광장화제 뛰는데, 그 원장님이 만약에 지금 설녀가 있더라도, 원장님의 설녀는 다르거든요. 그 어떤 설녀가 와 있냐면은, 원장님은 물을 좋아하는 거라, 그럼 물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용왕 설녀가 오는 거죠. 그럼 용왕 설녀가 오면 또 어떠냐면, 산을 싫어해요. 산을 더럽게 싫어하는 거라, 산만 가다 산 앞에서 그냥 설사도 나고, 막 가기 싫어가지고 발 무겁고, 막 그냥 막 몸이 천근만근이 되는 거라. 왜? 나는 산신줄로 온 게 아니고 나는 용왕줄로 왔기 때문에 용왕줄은 전부 다 물의 기운을 가져오다 보니까 엄청나게 물가에만 가면요. 그래서 원장님이 강원도 그 행진 가가지고 뭐 하대 전부 다 용탕에서 전부 다 맨날 새벽마다 맨날 일어나가지고 퐁당퐁당퐁당퐁당 내가 자는데 전부 다 원장님이 가가지고 그냥 이렇게 어른들은 왜 이렇게 그냥 딱 담고 있잖아. 이렇게 지긋하게 담고 있는데 원장님 그게 아니고 퐁당퐁당 이제 퐁당퐁당 내 가에 온 거라. 그럼 내가 오면 엄청나게 좋잖아. 그럼 이건 용왕설녀가 온 거지. 그죠? 저 산신줄로 온 설녀가 아니거든. 그래서 원장님은 저 산보다는 뭐냐, 바다나 내가나 물가, 풀장에 가면은 꼭 그걸 타야 되는 거야. 못 타도 투부까지 누가 툭 타고 물장구 툭 치고. 그죠? 줄이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설녀가 있고, 설녀도 산신줄로 온 설녀가 있고, 용왕줄로 온 설녀가 있어서 물의 기운을 정확하게 다 가져오는 거야. 아, 대단하지 않나요? 그죠? 요런 힘이 다 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그걸 갖다가 몰랐던 거야. 그러면 조금 이제 여자아이들이 와 있으면 내가 뭐냐면 정리도 좀 잘하겠죠. 집안 청소도 잘하고 집안을 좀 깔끔하게 하고 요렇게 정리도 차차차 할 수 있는데 남자아이가 오면은 이건 동자잖아. 동자는 뭐냐면 천진난만하게 뛰놀기 바쁘지 뭐 주변 정리하고 뭐 집안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빨래 이런 거 절대 안 하거든요. 그죠? 근데 손녀가 와 있으면 조금 다른 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동자만 와 있고, 어떤 사람은 설녀도 와 있고, 어떤 사람은 동자와 설녀가 동시에 와 있으면은, 어떨 때는 설녀가 나와서 활동하고, 어떤 때는 동자가 나와서 활동하기 때문에, 좀 남자, 여자, 아이가 서로 다르다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전부 다 나한테 왔는데, 이 전부 다 몸주 동자, 몸주 이제 설녀가 되고, 또 설녀도 있고, 훈자도 있고, 이렇게 전부 다. 그럼 이 어린 아이들은 전부 다 뭐 한 거예요? 우리 집안을 위해서, 우리 가정을 전부 다 희생을 해서 전부 다 온 거예요. 그래서 전부 다 이건 이제 우리 사신들이죠. 동자도 설녀도. 그러면은 신들을 공부할 때 우리는 항상 사신하고 공신을 공부했어요. 그럼 우리 집안을 위해서 사는 신들은 뭐냐면 이 내 후손을 위해서 사는 신들 전부 다 조상신이란 말 써요. 그럼 조상신이 뭐냐면 전부 다 사신들이거든. 그럼 사신이라도 좀 큰 신들이 있다는 거죠. 뭐 7대, 9대, 11대, 저 37대까지 있다 보니까 쭉 올라가다 보면 사신이라도 뭐냐면 전부 다 우리는 전부 다 서인이란 말 쓰잖아요. 이 서인들 보면 저 삼십 몇 대 가다 보면 신들이 엄청나게 큰 신들 돼가지고 힘을 엄청나게 쓰는 거지. 그럼 우리 조상 서인들 중에서도 저쭉 가다 보면 저 급수가 좀 높다 보면 뭐가 되어 있냐면 천신줄이 있는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천신줄이 아닌 사람들이 없는데 무당대인 뭐라 하냐면 나는 천신줄이다. 그럼 나는 천신줄이고 저는 천신줄 아니고 누구는 잡신줄이고 나는 천신줄이고 니는 사신줄이고 이라는데 그 근본은 뭐냐면 저 천신줄에 있는 거야. 왜? 천신이 전부 다 조상신하고 전부 다 공신이 나눠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신이 공신이 우리 조상신이 천신줄이 아닌 게 아니고 조상줄에도 천신줄이 있고 분명히 공신줄에도 정확하게 천신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천신에서 한 줄기에서 조상신이 나오고 그 다음에 공신이 나오는 거예요. 공신을 뭐라 하냐면 성관이란 말 쓰거든. 성관은 뭐냐면 공신들이 머무는 관청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공신들은 누구를 위해서 하냐면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가정만을 위해서 산 게 아니고 내가 살아갈 때 이 사회와 이 마을을 위해서 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요 집안을 위해서 살았으면 뭐가 돼요? 요거 터를 위해서 살았으면 터주대시, 마을을 위해서 살았으면 뭐냐면 당산시, 이 지역 사회를 위해서 이 말 부산시 갔던 부산시를 위해서 살았다, 대구 갔던 대구를 위해서 살았다, 서울 갔던 서울을 살았다, 저 금강산 뭐 어디 태백산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산신이 되는 거죠. 왜? 그 지역을 위해서 내가 노력해 살았기 때문에 산신이 되는 거예요. 신은 전부 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래서 크게는 뭐냐면 사신하고 공신이 있는데 사신도 전부 다 천신줄에 연결되어 있고 공신도 전부 다 천신줄에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신들이 나한테 동참할 때는 누구를 통해서 오는 거예요? 저 성관을 통해서 허가를 받아가지고 명패를 쫙게 받아가지고 내 후손한테 내가 어떻게 좀 도와주러 오는 거죠. 어떤 신들은 도술의 힘을 가져오다 보니까 내일 뒤에 빠지면 도와줄 수 있는 힘도 있고 또 어떤 신들은 나한테 후손한테 와서 뭐야 저 사회 인성 교육을 받으니까 교육을 지금 받으러 와서 도움받아서 내가 해탈하는 신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신이 전부 다 나눠지는 거야. 근데 우리한테는 어떤 신이 왔는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내한테 몸주 설녀 몸주 동자가 왔을 때는 전부 다 어떻게 오냐면 신장으로 오는 거예요.
A지만 전부 다 심장으로 오기 때문에 내려갔다 보호한다 이 말이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신들이 또 있거든. 또 내려갔다 보호하는 또 심장들이 있고 또 수호신들이 항상 존재하니까 이런 신들은 나한테 들여차는 게 아니고 항상 내 허공에 동참하면서 내려갔다 뒤에서 살피고 또 내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전부 다 이끌어주는 신들이에요. 그래서 모든 서인들이 전부 다 우리가 이끌어주는 거지 우리한테 도움을 지금 받으러 온 거죠. 근데 내가 공부를 좀 많이 했어요. 멘토의 사인성결을 받아가지고 내 영혼의 신량이 좀 엄청나게 좋아졌어. 한 3년 정도 바르게 공부했으면요. 내 영혼의 신량이 좋아지기 때문에 우리 조상 서인들이 내려갔다 관리하고 이끌 수 있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면 이때부터 관리하고 내려갔다 이끄는 건 누가 하냐면 우리 조상들은 그 공덕을 입을 것 전부터 되게 차원에 다 넘어가지고 더 깊은 공부를 하고 또 더 큰 법을 받아서 힘을 갖춰가지고 다시 동참할 수 있는 그 자격 기회를 내 부여받고 이제 우리 공신들이 성관에서 내려갔다 관리하고 내가를 이끌어주기 때문에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데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인서 교육은 만약 우주의 법칙이거든요. 자연의 법, 정법이기 때문에 이 법을 공부하면 전부 다 도공부예요. 그럼 도공부하면 누가 내렸으냐면 우리 조상이 내렸으더라도 적어도 5대, 7대, 11대, 뭐 30 몇대가 전부 다 도공부하는 신들이 전부 다 내렸어가지고 전부 다 공부를 지금 하고 있지. 신들이 조상 세인들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전부 다 내를 관리하고 이끌고 이렇게 하는 못하는 거예요. 다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조상신이 나한테 들어차면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나한테 누가 와 있냐면 내한테 신장으로 와 있는 선녀 동자 아니면 선녀 군자들이 와 있기 때문에 이게 전부 다 몸쪽 주장신들이기 때문에 신장으로 다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럼 내 안에서 가장 활동 많이 하는 신이 그럼 누구예요? 선녀 동자예요. 선녀 군자야. 그럼 우리 조상 선인들 나한테 들어차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어쩌다 때가 됐을 때 한번 와, 내 도움받으러 온다든지, 어쩔 때 호기 동참해서 뒷받침해주고, 전부 다 제자를 도와서, 이렇게 뒷받침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지, 내 몸이 들어차가지고 함부로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왜? 나는 지금 정법을 만나서 법을 지금 갖추는 도공부하는 제자이기 때문에, 저 성관에서 공인들이 전부 다, 공신들이 전부 다 내려갔다 관리하고 전부 다 이끌어주게끔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우리 조상들은 전부 다 어디 가야 되는 거죠? 전부 다 저 차원계. 전부 다 공부하러 들어가가지고 큰 법을 받으려고 준비를 하는 거죠. 요게 지금 다른 거야. 근데 내가 어디 갔을 때 내 앞에 있는 사람을 내가 인연했는데 이 사람이 조금 탁한 걸 좀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럼 탁한 걸 많이 가지고 있으면 내가 이 사람과 인연하고 이 사람을 내가 가까이 했기 때문에 그 뒤에 있는 신들도 가까이 하는데 그 신들이 지금 누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공부가 안 됐으면 내 영혼의 신량이 아직 꽉 안 잤으면 그 조상들 중에서도 전부 다 구신들, 잡신들이 막 집착기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라되기 때문에 내하고 인연한 사람만 있으면 이 사람 내 영혼 신이 나한테 딱 들여찰 수 있다는 거죠. 딱 들여찼을 때 그럼 가만 들여찰 때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돼요? 계속 가만히 있지 뭐. 그래서 그때는 내가 이 신을 다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내 신량을 내가 보는 거거든. 그러면 왜 왔어? 왜 왔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신들이 들어올 때는 항상 명분이 있어야 돼요. 신들도 신계도 이 명분이 있어야 돼. 인간계나 신계나 똑같은 거예요. 우리 사회 진출할 때 뭐 해야 돼요? 내가 직장에 나갈 때, 사회 활동할 때 정확하게 이 사회를 공부한다든지 내가 뭐 어떤 목적성 분명히 이유가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 근데 내가 아무런 명분도 없이 사회 진출하면 내가 어려움을 겪듯이 아무리 어떤 구신이라도 내한테 들어올 때는 정확하게 명분을 가지고 들어오는 거예요. 왜? 내를 감싸고 있는 신들이 누가 있었다고 그랬어요? 우리 조상 서인도 큰 신도 있지만은 공신들이 성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함부로 잡기들이 구신들이 들어와서 활동할 수 있는 게 안 되는 거야. 근데 들어왔어요. 그러면 신들이 물어봐요. 공신들이 성관에서 너 왜 왔어? 왜 그 제자 몸에 신뢰가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신이 딱 정확하게 말해요. 내 후손이 지금 깝깝하고 힘들고 우울하기 때문에 내 신, 이 후손을 갖다 내가 도와주러 왔지 않냐? 그럼 도와주러 온 게 명분 돼야 안 돼요? 명분 되는 거예요. 제자가 힘드니까 아 미치고 환장하니까 깝깝하니까 저걸 갖다 어려움을 좀 내가 도와주려고 나도 모르게 탁 들이차는데 그러면 신들이 물어봤을 때 내 명분이 정확한 거죠. 그래서 신들한테 명분을 주면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인생을 즐겨 살고 있어요. 하, 내 도반들하고 즐겨 지내고 내 앞에 있는 사람과 즐겨 지내고 하, 멘토 인생 교육을 받으면서 내 영혼이 막 충만해지면서 즐겨 지내면요. 구신들이 나한테 들어와가지고 들어오시는 환경이 돼야 안 돼요. 안 돼. 왜? 명분을 갖다가 주의를 안 하거든. 근데 내가 깝깝하고 힘들고 내가 미처 환장하고 내가 인생을 헤매는 인생을 살면요. 내 옆에를 감싸고 있는 이 구신들이 정확하게 뭐냐면 착 들어와요. 뭐 한다고 도와준다는 명분을 정확히 들어와. 명분을 가지고 온다니까. 그래서 성관에서 물어보면 너 거기 왜 왔어라고 딱 물어보면은 내 후손이 이제 미치고 환장해서 죽을 판 아이가 헤매고 있지 않냐 헤매고 있으니까 내가 도와줘야지 당연히 이렇게 들어오면요 신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근데 내가 즐거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즐거운 인생을 살면서 신들이 나고 왔을 때 왜 왔어? 명분이 없어. 명분에서 정확히 내렸어야 돼요.
내 앞에 인연한 사람이 이 신들이 조상들이 나한테 와서 도와달라고 하든 뭐라고 하든 간에 나한테 딱 들으셨을 때는 왜 왔어라는 말 정확히 물어봐야 되는데 네가 명분이 있어 왔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근데 내가 좀 즐거운 인생을 사는데 재미나는데 지금 나한테 들으셨으면 명분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내렸어 하면 정확히 내렸으게끔 돼 있어. 그럼 안 내렸으면 어떻게 될까요? 신들이 뭔가 작용을 또 하지. 신장 대신들이 또 작용해가지고 내리게끔 분명히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신도 내 영혼에 들어오려면은 정확하게 어떤 명분을 지금 가지고 와야 되는데 그 명분이 없으면 내 들어올 잘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갔을 때 갑자기 우리 신들이 아니고 우리 신들이 와도 마찬가지고 내를 감싸고 있는 또 구신들이 들어와도 왜 왔으란 말 정확하게 명분을 좀 따져봐야 되는 거고 내 앞에 있는 인연이 왔을 때 내려다 들어차가지고 신들이 우리 저 후손 좀 도와줘. 우리 제자 좀 도와줘. 라고 들어차서도 정확한 명분이 있어야 되는데 명분이 없잖아요. 그러면 뭐 왜 왔어라는 걸 이름 물어가지고 내려 서게끔 만들어야 된다. 이게 바로 제자의 힘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럼 왜 신들이 와서 나한테 자꾸 표적을 주느냐. 이 근본을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아직까지 내 실력이 부족하고 내 영혼의 실력이 평창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 거예요? 만만하게 본다. 이 근본을 정확히 해야 돼. 어떤 환경이 만들었을 때 어떤 신이 와서 나한테 표적을 주면 내가 어렵잖아요. 이것도 아프면 온 거잖아요. 우리 신이 나한테 와서 표적을 주든 우리 신이 조상신이 왔어요. 내 주를 감싸는 구신들이 들어왔는데 내가 살아갔을 때 이렇게 살아갔다라고 표적 딱 주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잖아. 이것도 뭐냐면 내 공부를 시켜주는 거거든. 아직까지 이런 신들이 와서 나한테 표적을 줄 만큼 내 영혼의 신량이 팽창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 영혼의 신량을 더 갖춰가지고 내가 신을 갖다 전부 다 이끌어주고 전부 다 통솔할 수 있어야 되겠다. 내 신량을 갖춰야 되겠다. 이 공부를 좀 시키는 중이라. 그럼 우리 조상이 와도 그런데 내하고 인연한 다른 사람이 내 친구도 내 선배든 내 주위 사람들이 전부 다 나한테 신들이 와서 이 조상 이쪽이 조상신이 와서 나한테 도와달라고 나한테 표적을 딱 줄 때는요 이것도 왜 지금 표적을 주는 거예요? 내 영혼의 신량이 아직까지 모자라고 내 기운이 아직까지 딸리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 신이 나를 만만히 보고 들이차는 거예요.